군대를 다녀온 분들이라면 야외에서 모포를 털고 매트리스를 말린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장병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홈케어 시스템이 도입됐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차성효 기자가 전합니다. 컬비 코리아에서 장병들의 피부와 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해 매트리스 진드기 제거와 에어컨 필터 클리닝 등이 가능한 장비를 군에 기증했습니다. 업체는 2022년 특수전 사령부를 시작으로 육해공 해병대 15개 부대에 300여 대의 장비를 기증했습니다. 이후 장병 밀집 시설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장병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때 아닌 빈대가 출몰했던 시기에 침구류 케어를 받은 장병들은 빈대뿐 아니라 다른 질병들도 예방할 수 있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업체는 장비를 기증한 후에도 부대를 방문해 장비 활용 방법 등에 관한 사용자 교육을 주기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업체는 추후 부대와의 업무 협약을 맺고 사용 우수 부대를 선정해 포상을 수여하는 등 시스템 활성화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KFN 뉴스 차성효입니다.